뭐 하는 거예요? 아이씨. 뭐 하는 짓이냐고요? 상관하지 말고 꺼져. 돈 있는 건 말해! 상관하지 말고 꺼져! 돈 어딨냐고 돈 어딨어! 도와주세요! 이 사람 지렸으면 돼요! 빨리! 야! 아, 돌아와! 씨. 경찰이죠? 빨리 좀 와주세요! 야, 가던 길 가. 안에 쪽에서 뭐 자수해. 자, 조비서! 그냥 조용숙이 맞든 말든 놔두지 왜 끼어들어서. 조비서가 날 보던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요. 흔들리던 그 눈빛이. 그 두 사람들 빨리 붙잡혀야 할 텐데. 진이 사랑하면 아기 지우라 그랬니? 그럼 미친 소리 계속할 거면 내 집에서 나가. 나갈게! 돈 줘! 가택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안 되겠다. 지들이 진이랑 여기서 지내라고 해놓고서. 경찰서죠? 네, 여기 주소 가요! 애기 싫어, 엄마, 취소! 정말 취소야? 응. 술은? 끊을 거지? 그럼. 형, 깨셨어요? 아, 속 쓰려. 국물이라도 좀 드세요. 속 쓰릴 때는 예은이가 끓여준 황태 북어국이 이거였는데. 네, 뭐야? 화영이? 순수하고 해맑은 영숙이 때죠. 우리 고아원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똑똑했어요. 배우가 꿈이던 영숙이는 자신의 대학 학비며 오피스텔까지 얻어주며 후원을 자처한 마두수를 고마워했죠. 그런데 마두수는 순수하게 영숙이를 도운 게 아니었어요. 순진한 영숙이를 유혹했고 영숙이 마두수의 아이를 갖게 됐어요. 영숙이는 대학도 그만둬야 했지만 마두수가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부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부인 앞에서 영숙이와의 관계를 끝내겠다며 무참히 때렸어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미친. 영숙이는 아기를 낳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마두수를 떠나려고 했죠. 나중에 영숙이가 아기를 데리고 나타날까 두려웠던 마두수는 자기 손으로 영숙이 뱃속에 있는 자기 아기를 유산시켰어요. 자궁까지 적출했어요. 영숙이 인생은 마두수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고 돈에 한 미친 사람처럼 돈을 벌었어요. 돈 있는 남자들은 부인을 두고 영숙이한테 빠져들었고 영숙이는 빌딩을 사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고 천재적인 머리랑 미모로 금방 제게 황금손이 됐어요. 자기 남편과 바람이 난 걸 알게 된 명문가의 부인들이 찾아오자 네 남편 뺏기지 않으려면 알아서 길하는 식으로 세게 나갔어요. 영숙이에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돈의 위력이 있었고 영숙이는 그때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자기에게 비는 걸 즐겼겠지. 그럴수록 영숙이는 외롭고 지쳐갔어요. 마두수와 우연히 마주쳤고 마두수는 그런 영숙이한테 또다시 치근댔죠. 악몽이 되살아난 영숙이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고 마두수만 자기 앞에 안 나타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마두수! 영숙이 앞에 나타나지 마. 평생 내 노예로 살게 할 거야. 곧장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어요. 그리고 난 감옥에 갔죠. 영숙이는 그 일로 나한테 미안해했고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나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은 건 아니에요. 영숙이를 겨우 찾아냈는데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평생 결혼 같은 건 안 한다는 영숙이가 결혼을 해서 놀랐어요. 왜 나였을까? 왜 하필 나를 건드려서 쪽박차게 만드냐고 그 미친 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내 걸 몽땅 가로채? 평생 마두수 때문에 아기를 못 갔는데 형님 마음이 변할까 봐. 영숙이는 돈 앞에서 모두 노예가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그 미친년 사랑 안 믿어. 병수가. 조비서한테 그런 과거가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야. 나를 망친 조화영 절대 용서하지 않아. 지금 짐 싸고 있어. 미처 챙기지 못한 내 짐도 갖고 와. 그래, 거기서 만나. 그동안 고생했어. 네 몫이야. 우리의 공공의 적인 마두스는 처리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군. 아니, 마두수 끝장낼 거야. 나도 도울게. 내가 마련한 새 아지트로 가 있어. 떼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잠시만요. 진 씨! 네, 사장님! 정석환 모시겠습... 말씀아! 어머... 조영숙 잡을 수 있었는데! 너 나 사랑했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왜 하필 나였니? 그냥 난 네가 좋았어. 넌 우리가 언제 마주쳤는지 기억 못하겠지만. 아, 뭐 이게 뭐 그렇게 큰가? 오, 엄청나, 엄청나. 다 이만한 거 아니야? 다리 아파? 아, 왜 이렇게 굽이 높은 거 신고 왔어? 어, 뛰어! 아니야, 엘리베이터 타면 돼. 아이, 굿사로. 아따, 내 이쁜 마누라 이럴 때 업어주지 언제 업어주나? 아니, 보는데. 아, 사람들이 봐? 어,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있으면 되지. 그 웃음 보자마자 그냥 좋았어. 회장님, 왜 엘리베이터를 안 타시는지. 이 빌딩 새 주인이 된 제이유 의료기 대표에 대해서 알아봐줘. 처음 봤을 때부터 네가 좋았어. 또 만났네, 또 만났어. Yes, I can, 그 사람. 또 술 마셨네? 어디 갈았죠? 연아, 너 왜 이렇게 자꾸 예뻐지니? 형주 씨 가요. 아, 어, 연아! 연아, 나 아파! 아! 야, 이진섭! 아. 이진섭, 정신 차려! 이진섭이 좀 이상해요.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